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멋지고 블레이저를 닮았다고요? 쉐보레가 블레이저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의 시커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시커의 소식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사골로 비유가 되었던 쉐보레의 실내가 드디어 완전히 달라졌는데 공식 영상으로 빠르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모처럼 멋진 디자인의 쉐보레에서 신차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 차량은 국내의 문산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 차량을 봤던 차량인데요. 이 말은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먼저 실내부터 볼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차량이 쉐보레의 차량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환골 탈퇴를 했네요. 시커가 소형급 차량임을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한 것 같네요. 시커의 테스트 차량은 이런 모습이었죠. 이미 이코노스, EV, 블레이저, EV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히 전기차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새로운 실내 디자인은 결국 시커의 목이 되었네요. 이 말은 내연기관이 저무는 지금 같은 시기에 시커는 쉐보레에 있어서 중요한 차량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 차량이 개발된 시기에는 한국 GM의 카오 카젬 사장의 재직 시절이었는데요. 중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공개 함께 북미에도 판매가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달라진 실내 공간의 핵심은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두 장이 서로 겹치는 레이어드한 디자인으로 원가를 고려한 디자인인 것 같네요. 겹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상위 차량에서는 원형 다이얼이 제공되면서 주요 기능을 제공하지만 시커에서는 이 기능이 빠져있네요. 쉐보레의 새로운 실내 디자인에 큰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는 최신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쉐보레 차량에서는 훨씬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쉐보레 차량 중에서 최근 국내에 출시된 차량이 바로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실내는 공식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전의 차량을 보는 것처럼 아쉬움이 있는 디자인이죠. 하지만 시커는 이코녹스보다는 아래급 차량이지만 실내는 환골탈태했네요. 두 개의 디스플레이에서 센터 디스플레이는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운전자 쪽으로 꺾여있는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아 진작 좀 이렇게 좀 하시지. 커다란 송풍구 디자인은 까마로 차량을 연상시키는데요. 스포츠 지향성 차량처럼 보이죠. 레드 색상의 가니쉬가 송풍구를 뚝 뚫고 들어가는 관통적인 디자인은 좀 더 산뜻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쉐보레가 레드 색상을 여기에 추가한 이유가 있겠죠. 디자인 패키지인 RS 트림이 제공된다는 점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등록된 문서를 통해서 시커의 세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RS 트림을 나타내는 레드 색상의 사이드미러, 레터링, 타이어, 보타의 로고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전면부에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한 줄의 레드 색상 가니시가 추가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RS 트림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RS 트림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외부 디자인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새로운 시커의 디자인은 한마디로 미끈하네요. 쿠페처럼 뚝 떨어지는 이 디자인은 세단과 SUV를 합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죠. 특히 루프에서 떨어지는 디자인은 원조격인 르노 XM3가 연상되는데 시커의 외부 사이즈를 보면 전장은 4537, 전폭은 1823, 전고는 1564, 휠베이스는 2700mm로 사이즈에 있어서 이코녹스보다 조금 작지만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휠베이스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외 채널의 2열 공간을 찾아봤는데요. 예상보다 거주성은 충분한 것 같고요. 쿠페와 같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도 예상보다는 괜찮더군요. 그래서 이 차량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며 어쩌면 이코녹스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크기상 강력한 경쟁 상대는 르노 XM3가 될 것 같은데 XM3와 유사 범위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M3의 전장이 4570, 가로 안이 시커의 사이즈인데요. 전폭은 1823, 전고는 1564, 휠베이스는 2720mm의 사이즈로 시커가 만약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르노 XM3와 소형 SUV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XM3는 곧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예정이라서 이런 상황을 알고 이미 좀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해보며 확실히 좀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좀 더 큰 차량이 시커고요. 이코녹스보다 조금 작은 차량이 시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새로운 실내 디자인 때문이라도 시커가 상품성 면에서는 분명히 두 차량을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실내 디자인 때문이라도 최신 디자인의 시커를 선택하게 될 것 같네요. 아, 진작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외부 디자인을 보면 전면부 얼굴은 제법 익숙한데요. 매기를 연상시키는 수염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X자 형상이죠. 이 디자인은 블레이저와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미니 블레이저라고 해야 될지 새로운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멋진 블레이저나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보다도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공격적인 느낌의 그릴 패턴과 분리형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연기관 시대에는 누가 좀 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줄까 경쟁하듯이 이런 디자인을 선보였죠. 그릴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서 몇 가지가 제공됩니다. 얼짱각도에서 본 측면부 디자인은 통통한 트레일 블레이저도 도로에서 볼 때마다 멋진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등급 위급의 차량이지만 역동적인 디자인 면에서는 감히 비빌 수가 없겠네요. 이대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중형급 정도로 출시가 되어도 좋을 만한 디자인이네요. 큐브 모양의 귀여운 헤드램프 디자인과 에어 인테이크가 서로 통합된 디자인은 소형급 차량을 보다 웅장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얻고 있죠. 바람개비가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5 스포크의 휠은 모든 제조사에서 마치 공식이라도 낸 것처럼 공통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18인치가 제공되는데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RS 트림을 포함해서 멋진 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을 알려드리면 1.5 터보차저 에코텍 가솔린 엔진이 제공됩니다. 이 엔진은 180마력을 제공하고요. 무단변속기 CVT와 조합이 됩니다. 전륜만 제공할지 아니면 사륜까지 함께 제공될지는 공식 정보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승차감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푸른의 멀티링크를 제공하는 점도 쉐보레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차량은 창원 공장에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GM의 의지에 따라서 국내 출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후속 또는 이코녹스의 아래급 차량으로 중간 가격인 2,000만원 중후반에 국내 출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